네, 이번에는 마감에 살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골드 박준남 매니저가 준비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투사로 박준남 매니저님의 수익이 쏠쏠했는데 여기서 TS 인베스먼트가 또한번 장중에 34%의 수익을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창투사의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TS 인베스트먼트 보니까 우리 시장 안 좋을 때 수익 냈던 기념이 생각나네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종목 하나, 열 종목 안 부럽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많으면 시장 안 좋을 때 손실만 나죠. 보시면 될것 같고. TS 인베스트먼트 어제 사실 리뷰해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제 못 해드렸는데, 드디어 5,100원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죠? 뭐, 방금 전 뉴스 보니까 쿠팡이 이어서 마켓컬리, 뭐, 미국에 상장에 뭐, 노크하다. 뭐, 상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창투사들 상당히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뿌려놓은 거 이제 다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중에 가장 상당히 영향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도 펀드가 수익 난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고점에서 오늘 거래량 1,600만 주 터뜨리고 있는데 강하죠. 아주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제가 5,500원까지는 매매하고 5,500원을 넘어가면 홀딩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5,300원까지 왔어요. 이제 근접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 입단기가 얼마냐? 6,8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입절가를, 4,900원대, 4,900원대 정도 잡아보시면, 잡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올해 창투사는 뭐 계속적으로 추세 매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아차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84,300원 4%인데, 네. 기아차에서 이번에 이제 신규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익 한번 제가 편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코프라입니다. 코프라이고요. 코드명은 보시게 되면 126600이네요. 네, 코프라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 전기차 종목 그 자동차 부품주는 꼭 가지고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기아차 EV6가 완전 공개는 됐습니다. 외관이나 아이오닉 5가 현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나와서 이번에 나오자마자 2만 8천대 보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4만 대가 넘어갔어요. 이게 큰 히트를 완벽하게 쳤어요. 그죠?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애호가들의 이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왜 기아차 나오는 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5는 이제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아차가, 이번에 EV6를 세계 최초로 이제 공개하고 사전 예약이 났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유가, 기아차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이 기아차 EV6가 어디를 경쟁할 무기로 내놓은 거냐면, 테슬라 모델 3 있죠. 이 차와 경쟁하기 위해서 기아차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닉 다음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EV6를 통해서 이제 2026년까지 기아차당 7종 정도를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은 유럽하고 미국에서 먼저 출시를 될 예정인데, 사전 예약은 이미 주문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국내를 목표로 한게 아니라 전 세계, 미국과 유럽 목표로 해서 이 EV6를 내놓는 거다. 아마 신기록을 아이오닉 5에 넘어설지 그 부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 기아차가 2030년까지 상당히 많은 88만 대 정도, 이 친환경차를 비중 40%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수혜주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코브라가 뭐가 상당히 연관이 돼 있냐? 그러면 전기차는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게 가벼운 소재잖아요. 차량 경량화. 그죠? 그게 이게 이 회사가 코프라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걸 양산을 하고 있는데 CFRP라고 합니다. 철의 4분의 1 수준, 강도는 철의 10배 수준, 탄성은 철의 7배 수준. 사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정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아마 꿈의 그 람보르기니 있죠. 이게 탄소 섬유를 만드는 람보르기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소재에 꼭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코브라의 전기차 수소차 효율의 핵심 경쟁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국산화했는데, 이게 자동차 분야의 한80%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량화 소재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나와서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500억대 하는 이제 1,500억 정도 매출한 회사인데 작년에 1,500억을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년 만에 60억에서 115억 계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지금 보니까 시총이 1,200억대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올해 실적을 시장에서 어떻게 내놓냐면 매출액은 2,000억 정도. 매출의 한 20, 30% 정도 성장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115억 나왔는데 작년에 155억까지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차량 경량화 이 소재는 전 분야에 이게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하는 거다. 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아마 기아차 EV6가 아이오닉5를 신기록을 넘어서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대 기아차에 관련된 이 차량 경량화 소재 부품들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미리 보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보게 되면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은 65%라는 거, 그 참고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브라 목표가는, 지금 종고점이 7,000원이네요. 2월 달에 찍어졌던 게 종고점.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추세 매매 가능합니다. 종고점 목표가 7,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현재가는 제가 5,500원이면 21선입니다. 좀 작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TS 인베스먼트와 DSC 인베스먼트를 제가 리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100점 100승 정도 10번에서 10번을 다 승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누적 승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4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차 2034 박준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스마트폰에서 무료 방송 청취할 수 있는데 기아차 EV6 관련해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제가 공개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자세한 내용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2034 박준남 매니저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종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김진만 팀장 그리고 송동현 대표와는 장 마칠 때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만 팀장님, 오늘 네. 어떤 종목 매수해볼까요? 저는 이제 좀 재밌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네.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왜요? 이제 최근에 더블 테마라고 해서 이제 테마가 여러 개 섞이면 섞일수록 이제 좀 상승폭이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두 가지 테마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정치 테마주로서 엮여 있는데요. 아주 핫한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서 최근에 강한 상한가 한번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장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서현을 최고로 뽑는데요. 서현의 사회이사였던 이제 유재만 사회이사가 팬엔터테인먼트의 사회이사로 3월 5일 날 선임이 되면서 당일 팬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뭐 유재만 사회이사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과 가장 인맥적으로 두텁다는 이런 세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의 한 가지 이제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OTT 관련주로서의 아주 강한 성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5천억을 한국에 재투자한다면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뭐 대원 미디어 등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이 관련주로서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주목받지 못한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실제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2020년도 같은 경우 이제 200억에서 21년도 800억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20년도 20억에서 이제 다음 연도는 이제 100억까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5일선 안착에 성공하는지는 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8,700원대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한 포지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로는 이제 8,700원, 목표가로는 9,800원, 손절가로는 좀 8,000원 제시드리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팬엔터테인먼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9,800원, 손절가 8,000원.
우리 김진만 팀장님의 투자 노트가 살짝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송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매수하시겠어요? 네, 자 금일은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요, YBM넷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색다른 종목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오늘 뭐 강한 종목들이 뭐 창투사나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자 그런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향후에 좀 오를 수 있는 이제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BM넷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교육주로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뭐 비대면 문화의 확산 이런 측면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교육주로서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대장 업종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YBM넷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차트 흐름부터 좀 본다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죠.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평선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지면서 힘을 좀 비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금일 약간 특별하게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일선도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과 함께 기술적 위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펀디멘탈적인 부분들은 일단 코로나가 사실 이제 3차 확산이 좀 유럽과 미국 지역 위주로 좀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비대면 쪽에 대한 그런 테마의 열풍이라든지 그런 바람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가장 강력한 분야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콘텐츠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결합한 이런 콘텐츠인데, YBM넷 또 대표적으로 교육 회사로서 VR과 AR 관련된 콘텐츠가 결합을 해서 주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동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현재 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네. YBM넷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토익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도 일단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가격 7,310원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목표가 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